지난 에피소드에서 만들었던 그 아이솔레이션 컴포넌트들의 스코프가 서로 클라이드 충돌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형식화 해보겠습니다. 왜냐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많이 쓰이니까 아예 이걸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자는 거죠. 만들어 놓는 게 기존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웨이트 소스입니다. 소스 부분을 처리할 하나의 펑션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isolate DOM source에서 펑션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헤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이트도 이렇게 있는 걸 기존에 있던 것을 지우고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펑션 isolate DOM source라고 하는 펑션에다가 이전에 있던 sources DOM과 그리고 헤이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하게 되면은 이렇게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거죠. 아주 간단한 펑션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소스고 소스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깨졌죠. 동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소스를 처리하는 부분을 바꿔준 겁니다. 아예 펑션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싱크를 처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예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싱크를 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역시도 이렇게 지워버리고 새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isolate DOM sync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규먼트를 넣어주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펑션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죠? 간단하죠? 전혀 어려울 건 없습니다. 밑에 있는 이 hate DOM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나 펑션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펑션을 isolate DOM sync라고 하는 펑션 그리고 isolate DOM source라고 하는 펑션 그죠? 이 두 개의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걸 미리 만들어 둔 게 있죠. Cycle.js에서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뭐냐니까 isolate source하고 isolate sync라고 하는 것이 sources DOM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펑션, static 펑션이죠. 그러니까 DOM 클래스의 static 펑션으로 isolate source와 isolate sync가 있습니다. 이 문법은 자바스크립트 ES6에서 새로 도입된 문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 메소드나 펑션이나 프로퍼티만 뽑아서 이렇게 다중 여러 개를 동시에 변수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혹시 이 문법이 뭐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ES6 새로운 버전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름을 DOM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DOM을 빼고 여기도 또 DOM을 빼고 그러니까 오류 메시지도 사라졌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여기 인식하니까 이건 타입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이니까 VS 코드 여기가 전혀 에러 메시지를 보이고 있지 않죠. 마찬가지 DOM sync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꿔주고 이것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죠? 나머지 에러 메시지도 살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타입스크립트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isolate sync 혹은 isolate source 이렇게 sources DOM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static 펑션입니다. static 펑션을 불러와서 static function s 복수형 불러와서 이렇게 담아주면은 요 펑션이 하는 역할이 이 아규먼트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역할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소스와 싱크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왜 끝이 없느냐니까 이 과정 자체 그러니까 isolate source에다 이렇게 넣고 요 뭐예요? 아규먼트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찬가지 헤이트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죠? 그리고 싱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해서 이렇게 구성해내고 또 헤이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성해내는 거 요 네 개의 과정 자체도 다 처리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펑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더 편해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isolate 펑션입니다. isolate 에피소드를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제일 처음 상태가 이렇게 라벨드 슬라이드
해서 그 메인 컴포넌트를 분리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첫 시작 상태였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바꿔 왔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상태냐니까 요 하나를 움직이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상태. 그죠? 위에 걸 움직이니까 같이 두 개. 라벨러 슬라이드, 라벨러 슬라이드. 지금 웨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나 헤이트라는 클래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모습이죠.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아이솔레이트 동작되도록 구현했었는데 그것을 초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이솔레이트 펑션. 그죠? 그거는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것이 npm install cycle isolate 설치를 하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라벨드 슬라이더 돼 있잖아요. 요것을 요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isolate 펑션에다 라벨드 슬라이더. 요게 컴포넌트이고 이게 웨이트. 이게 스코프입니다. 컴포넌트와 스코프를 아규먼트로 하는 isolate 펑션을 돌려서 웨이트 슬라이더를 만들어 내고 마찬가지로 헤이트 슬라이더도 만들어 낸 다음에 요 라벨드 슬라이더 자리에다 요 녀석들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해야 되겠죠. 방금 설치했던 isolate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어디 갔나요? import에서 isolate 다음 cycle isolate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진행해 왔던 그 과정들이 자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제 하나 움직이면 그것만 움직이고 있죠. 요 동작하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요런 내용입니다. function isolate 되죠. 그래서 컴포넌트와 스코프를 받아서 다음에 펑션을 리턴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 스코프가 여기에 들어가고 해서 이게 전형적인 클로저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클로저 알고리즘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소시즈 DOM에서 이전과 마찬가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isolate source와 isolate sync라고 하는 요거는 static function이에요. 요 DOM에 정의되어 있는 static function을 초기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소시즈 DOM 요 소시즈는 여기서 받는 소시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 리턴되는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솔시즈 돔을 아규먼트라고 또 스코프를 해서 isolated dom source를 만들고 마찬가지입니다. 싱크의 dom과 스코프를 내서 isolated dom sync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것이 isolated dom sync입니다. 그죠? 요거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그 과정들을 하나로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isolate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아예 모듈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여러 모듈이 공유할 때 그때 서로 충돌이 발생하는 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솔시즈 싱크 안에 있는 것이 서브 모듈 컴포넌트잖아요. 이 컴포넌트를 여러 개 만들더라도 요 각각의 컴포넌트들 사이에 스코프가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예가 더 있으니까 그 예를 통해서 좀 더 숙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력을 키워놔야겠죠.